자, 이 시간에는 볼륨 조금만 더 높이세요. 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암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빨리빨리 변질되고 빨리빨리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생기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의 근본적 암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꺼져서 유전자가 변질되고 손상돼서 생기는 이런 모든 질병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를 진행시켜주는 소위 옛날부터 말해왔던 자연 치유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자연 치유력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뇌로 인식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게 해서 질병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가 증세치료에 아직도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이 수도꼭지 유전자를 고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걸레질만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의 항암 치료도 결국은 현대의학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방은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이 말하는 옛날부터 설명해온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한방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 기의 소통이 막혀서 그렇다. 결국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기가 막히면 병 걸린다. 그게 한방이 해온 소리입니다. 한방이 해온 말이에요. 그러나 한방에서 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한방 의사 선생님들에게 기가 무엇이 기냐고 물어보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 기라는 것이 기는 자꾸 이렇게 해요. 결국 기는 기지요 이렇게. 자, 여러분은 기의 본질, 기의 실체를 이제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안에 있는 그 힘이고 그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 그것이 생기다. 우리, 뭐, 우리 사람,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한방은 옛날부터 기를 인정하고,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기의 소통이 막히면, 질병이 생긴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방의학의 문제점은 유전자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아시겠죠? 기가 작용하는 곳은 어디예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유전자를 알지 못하고 기만 아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 기가 작용하는 유전자는 세부적으로 알게 됐는데 아직도 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방은 기만 가지고 있는 반쪽 의학이 되어버렸고 유전자는 모르는. 그런데 현대의학은 뭐예요?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아하, 유전자라는 것이 있구나. 이 유전자에 뭐가 작용하고 있구나? 아, 기가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와 유전자를 합한, 이렇게 합한 의학을 무슨 의학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융합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융합.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애매모호한 무슨 식이요법, 자연요법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유전자의학과 그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뭐예요? 그 기가 합해져서 생긴 드디어 반쪽짜리 의학들이 어떻게 만나서 완전한 하나의 의학으로 된 것이 바로 융합의학이요. 뉴스타트 의학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치세요. 예. 그러니까, 의학 중에는 최고의 의학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한방이 5,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5,000년 전부터 기 얘기를 했다고. 아시겠죠? 기.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이 황제내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이 뭐냐 하면 그 5,000년 전에 중국에 정말 선한 왕 또는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요순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전쟁도 없고 왕들은 정치를 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뭐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가가 정치의 목적이었어. 요즘 정치는 표가 목적입니다. 표.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황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잘 살려면, 첫째, 뭐가 잘 돼야 돼?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 잘 지으려면,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예요? 날씨, 기상, 그렇죠. 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너는 날씨를 연구해라. 너는 뭐예요? 토지를 연구해라.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잘 살려면 뭐가 중요해요? 건강. 예. 네. 그래서 백성들의 건강을 황제들이 챙겼다고요. 그래서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너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황제들이 한 일이야. 그래서 그 학자들을, 이런 정치를 한 우리 조선의 왕이 있어요. 누구게? 세종대왕입니다. 네. 세종대왕은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집현전. 집현전. 집현전이란 말이 뭐예요? 그물인데, 집자는 모은다는, 수집한다. 현은 뭐예요? 현자들을 모은, 그래서 거기서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게 했어요. 예. 참 세종대왕은 정말 그 요순시대 황제들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글자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조선은 세종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 같은 왕이 없대. 이 조선에 왕이 있었는데, 이 세종이 있었는데, 모든 왕들은 이 세종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논조로 책을 썼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세종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하나 딱 못한 게 있어요. 너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만든다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당뇨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고 참 아까운 분이,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것은 이런 각 분야 백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각 분야의 학자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연구를 발표해. 그럼 황제가 듣고, 아, 그거 좋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참 멋진 시대죠. 그렇죠? 그게 정치였다고요. 그게 진짜 정치야. 그런데 이제 그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하고 황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기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황제 폐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기라. 황제 폐하가. 그러면 기는 기의 본질은 무엇인고?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는 진리의 영입니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바꾸면 정신입니다. 영은 진리의 정신이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정신.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이 뭐예요? 기는 힘입니다. 기는 진리를 아는 것. 그 정신 속에 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 5천년 전에 어느 학자인지는 모르지만은 기가 뭔지를 어떻게 알긴 알았어요. 하, 유전자만 알았다면 그때부터 뉴스타트가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이 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약을 개발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만 있었으면, 기만 알았더라면, 기와 유전자를 좀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이렇게 항암제를 개발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됐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흔히 알고 계시고 병원 가면 항암치료 합시다라는 항암제는 제1세대 항암제입니다. 제일 일찍 개발된 항암제라 이 말입니다. 유전자도 몰랐고 물론 생기도 몰랐고 그래서 1세대 항암제, 영어로 하면 first generation, 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항암제입니다. 하여튼 1세대 항암제의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어떻게 암세포를 독한 약을 만들어서 주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독한 약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해. 예. 머리가 빠지고 설사가 나오고 토하고 난리가 나. 왜 그래요? 정상 건강한 장세포를 죽이니까 장이 헐어서 설사가 나오고 예. 배가 아프고 토하고 이 정상세포를 죽이니까. 예. 그리고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면역세포,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자꾸 죽여. 그러니까 백혈구를 자꾸 죽여서 여러분이 항암치료 받을 때 병원에서 가장 조심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백혈구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를 자꾸 빼요. 왜? 백혈구 수치가 푹푹 줄어들어가니까. 예.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백혈구 수치, 백혈구, 이 면역 세포들이 자꾸 파괴 죽어서 자꾸 수치가 떨어져. 그래서 그 수치가 3000 이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거. 그래서 뭐 3000, 2500, 2000 이렇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야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낫는데 이게 이 항암치료한다는 게 오히려 뭐예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니까 일단 항암치료가 끝나서 보면 이제 암도 암세포도 죽어가지고 암세포도 암 덩어리도 팍 줄었지만 덩어리로 안 보이는 뭐예요? 면역 세포도 뭐예요? 파괴가 돼 있다고. 그래서 환자들은 여러분이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은 면역 세포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건 관심이 없고 암 줄은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럼 야 효과가 있습니다. 5cm짜리가 뭐예요? 2cm로 팍 줄었습니다. 하,
참 효과가 있다.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안 봤어, 아직은? 암세포가 싸워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암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T세포, 면역세포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다, 약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암이 도로 자라나고, 새로 딱 다른 데서 암이 생기고, 암이 퍼지고, 그것이 바로 항암 치료를 뭐예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이거는 뭐예요? 안 되겠다.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맨 먼저 사용하는 항암제 가지고는 결코 암이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의사들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1세대 항암제로서는 결코 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의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1세대 항암제는 면역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건 면역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T세포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된다. 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뭐예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계에서.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려면 이 1세대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2세대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 2세대 항암제가 바로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흔히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를 뭐라 불러요? 표적 항암제. 네. 이제 표적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는 어떤 약이든지 그냥 택해서 쓰면 돼. 근데 이제 표적 항암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각 사람들의 그 암세포가 나타내는 성질 또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어떻게 그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 각 세포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 세포에, 그 암세포에 맞는 항암제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그 항암제는 정상적인 다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가서 죽여.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야, 그거 참 좋은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끝내주는 거야. 왜? 암이 막 팍팍 줄어? 그리고 1세대 항암제처럼 부작용도 별로 없고. 이야, 이제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탁, 이제,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이 표적 항암제를 모든 암의 치료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암에 맞는 그 표적항암제를 모든 암 환자에게 다 맞춰줄 수가 없다는 문제. 그래서 일정한 어떤 암 종류만을 이제 그 고쳐준다. 자,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 예. 네. 금방 내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약이 안 들어.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막, 8cm 암이 막 금방 막 4cm, 막 2cm 막 팍팍 줄어.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약을 쓸수록 기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안 들어요. 주로 몇 개월째 들어가면 일찍 내성이 생길 땐 한 3개월 만에 대개 한 4개월, 5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5개월 동안 팍 줄었던 암이 다시 그 약을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 2세대 항암제 결국 이 표적 항암제도 뭐예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성이 안 생겨질 텐데 내성이 생기는 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항암제를 개발하게 돼요? 3세대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는 암 세포를 죽이는 데는 제일 세. 제일 잘 죽여. 그런데 면역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아, 중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면역력이구나. 네. 그런데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은 해결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았는데 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지를 현대의학이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 가지고 이거는 가망 없다. 자, 어떻게든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이 내성 때문에 곧 별로 인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표적 항암제 이제 뭐예요? 이제 그것도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 표적항암 일반 항암제도 아니고 표적항암제도 아니다. 결국은 뭐다? 면역력이다. 예, 네, 결국은 면역력이다. 그래서 제 3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2015년, 2016년 이 경계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어. 와, 이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2018년 작년에
면역 항암제를 연구한 일본 과학자 그리고 미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항암제를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 뭐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 이런 약 일반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써봐야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뭐 별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노벨상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학계에서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개발했다. 이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말이야. 바로 이거야. 이거는 노벨상을 줘야 돼. 하고 작년에 아주 그 두 과학자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학 분야에서만 24명. 대단하죠. 그래서 대단한 나라예요. 죽창 가정은 곤란한 나라예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만큼 굉장히 앞장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면역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면 뉴스타트는 못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뉴스타트가 뭐 하자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이 뉴스타트로 나왔는데 그 노벨상을 사실은 한국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게 뉴스타트는 약이 아니다 말이에요. 약이 아니야. 약 대신 뭐예요? 생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 에너지야. 약이 아니야. 그것은 그리고 이 생기는 약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거는 공짜야. 공짜래서 가치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확신하죠? 그렇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잘 보죠.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 아무리 치료해도 표적 항암제로 치료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제3세대 결국은 면역력이구나. 이렇게 해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면역 항암제가 과연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약인가?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 노란색 세포가 T세포입니다. T세포예요. T세포고 T셀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갈색 세포가 여기 보면 Cancer Cell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제 암세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피 속에서 암세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 속에서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암세포는 자기의 신분증, 요게 암세포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검색을 당해야 돼요. 그 T세포의 요 보라색 여기에다가 신분증을 딱 제시하면 너는 암세포구나 하는 것이 T세포가 딱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이지 제시하면 T세포가 딱 감지해서 어떻게 해요? Recognit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T세포가 너는 신분증을 보니까 무슨 세포구나? 암세포구나. 아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식 신호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시겠죠? 그 죽이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T세포에게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 창구라고 합시다. 민원 창구에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작성,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에 접수를 시킵니다. 접수를 시키면 드디어 T세포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로 동글동글한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 주입시켜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이건 이제 건강한 사람의 몸 안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T세포한테 뭐를 제출한다고?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T세포한테. 무슨 민원이게? 이, 이 서류를 접수시키면 그제서야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이 서류는 암세포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슨 서류예요? 우리 이 사람 안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그럴 거다.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기 어려울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삼겹살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뭐요? 안 피우고,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첫째, 암 환자의 T세포에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너무 기가 막히고 이래가지고 꺼져버렸어. 그렇죠? 자, 유전자가 꺼진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참,
이 암을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흥미진진한데. 왜 흥미진진하냐면,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막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각, 내면의 환경, 또는, 그리고 또는 뭐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이 암세포와 T세포의 상관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역 편집 현상이라는 현상입니다. T세포가 면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누가? 암세포가 T세포의 면역 작용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편집한다는 건 뭐요? 수정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암세포가 T세포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본래는 뭐요? T세포가 암세포를 탁 발견하고, T세포가 건강하면 암세포 쪽에서 뭐요? 죽여주세요. 저는 당신의 몸 안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래가 막막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T세포들을 보니까 뭐예요? 비리비리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자기 암세포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T세포가 겁을 내서 T세포의 면역 작용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영향을 T세포가 받아가지고 T세포의 면역 기능이 마비될 수 있대. 와, 놀랍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암세포의 면역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면역 편집 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immuno editing 이렇게 해요. editing. 세상에 암세포가 이게 완전히 뭐가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면역 편집 현상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T세포 안에 유전자도 꺼져 있고 비리비리해. 왜? 이 사람 살아가는 현상이 보니까 막 음식도 뭐예요? 아무거나 처먹고, 운동도 뭐예요? 안 하고, 이런 이 생활, 이 습관이 누구 쪽에 훨씬 유리한 생활 습관이다? 암 자기 있어요. 암세포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T세포는 이미 뭐예요? 암세포가 T세포를 보니까 워낙 여건이 안 좋으니까 T세포들은 비리비리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피 속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 그 만나면 이제 악수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뭐예요? 나 암세포요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보여주면 암세포가 뭐예요? 암세포구나. 어떻게 요즘 산맛이 납니까? 그러면 암세포 뭐라고 그러게? 전 아주 산맛 납니다. 이 사람이 막 뉴 스타트만 안 한다면 저는 이 사람 몸 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암세포 물어봐요, T세포한테. T세포님은 어떠십니까?
그럼 뒤져보고 뭐라 그러냐. 아이고, 너는 참 좋겠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이틀이 멀다고 술 마시고, 맨날 열받아가지고 화내고, 난 죽을 지경이다. 내 유전자 다 꺼지고, 너는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악수만 하고, 그럼 잘 살아. 그러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T세포를 자꾸 이 나쁜 생활 습관으로, 나쁜 선택으로 계속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T세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이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서 어떻게? 죽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고, 이 암세포하고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의, 이 환자의 몸 안에서 어떻게, 그냥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자, 생각입니다. 그렇죠? 뜻.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T세포가, 암세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런 생각에 들어가. 그럼 암세포도 뭐예요? T세포가, 내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만 해주면 뭐예요? 뭐 같이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암 환자야. 그래서 그럼 암세포와 T세포가 서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예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묘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T세포도 암세포하고 공존하고 싶고, 암세포도 T세포하고 뭐예요? 같이 살고 싶고. 자, 그러면 세포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암세포도 그리고 T세포도.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 요게 이제 T세포라 합시다. T세포. T세포 안에 있는 이제 유전자. 예. 요거 T세포. 예. 요것이 암세포. 암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들이 이제 뭐요? 어떻게 하면 서로 뭐요? 공존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단,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이 보라색, 그렇죠? 네. 신분증 검사, 그렇죠? 신분증 검사는 어쨌든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하는 건 뭐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릴 필요 없고, 그럼 서로 공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암세포 유전자가 네, 특별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 생산해요. 요렇게 생기고, 요거를 PD-1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면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물질을 없던 거를 뭐 만들어내 T세포가 PD-1. 아시겠죠? 만들어내고 그러면 요거를
그래서 암세포는 또 뭘 만들어내냐 하면, 이런 걸 만들어내. 그래서 딱, 자, 그래서 T세포는 뭐예요? 이런 걸 만들어내. 암세포는 어떤 걸 만들어내? 주먹을 만들어내고 톡 하면 뭐예요? 서로 화해하는 거야. 이렇게 톡 되면 본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악수를 톡 하면 막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헤어지고 또 다음에 만나면 뭐예요? 또 톡 악수하고 이래서 암세포를 안 죽이는 거야. 알겠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꺼진 유전자를 우선 뭐예요? 켜줘야 돼. 켜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 생기는. 근데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아, T세포가 암세포가 뭐 하고 있어요? 톡 이러고 있거든? 이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학자들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악수하기 전에는 T세포가 암세포를 좀 죽일 수 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약을? 악수 못하게 하는 약. 악수 못하게. 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무슨 약을 만들었냐면, 요게, 여기 가서 탁 악수를 하니까, 무슨 약을 만들면 돼요? 악수 못하게 하는, 여기를 탁 막아버리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런 걸 만들었어. 이걸 만들어서 주사를 주면 어떻게? 이것이 이 물질이 이 PD-1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덮어버려. 그러면 악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주사를 주면 이것도 덮어버려.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T세포가 악수를 뭐요? 못해.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죽이는데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그렇게 신통하게 생산되지. 신통하게 못 죽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이고 그래.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자, 이게 이제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냐, 이거냐. 그래가지고 이 약이 굉장히 비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좀 배웠어.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이 비싼 이게 이 약은 만들어내는데 비싸서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써. 근데 써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써도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서 야 이거 효과 있다 이런데 또 효과 있다가도 또 뭐예요? 또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그럼 효과 없어.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도. 이거 결국은 이것도 쓸모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으니까 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악수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도대체가 이 T세포하고 이 암세포하고 악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T세포 쪽에서 뭐예요? 아이고, 뭐, 이 환자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암세포 죽일 수도 없고 유전자는 다 꺼졌고, 그러니까 공존하자, 같이 살자 해가지고 같이 살기, 같이 살자. 그리고 또 암세포도 뭐예요? 뭐 T세포 비리비리한 거 보니까 싸울 필요 없이 뭐예요? 같이 살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런 걸 만들어낸 거 아니요?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 암세포가 저걸 왜 만들었는데? T세포가 비리비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저거 암세포가 안 만들까? T세포 강해져야지. T세포 강해지려면 뭐 받아야 돼? 생기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래 불러야지. 운동해야지. 예. 네. 야. 이렇게 되면 나는 살 수, 뭐요? 암 날 수 있구나. 라는 아는 것이 힘을 받아야지. 받으면 받아서 T세포에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볼 때 이거는 공존할 수 없구나. 저 T세포가 저렇게 강해지고 있으니 우리는 뭐를 제출해야 되겠구나? 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 뭐요? 못 살겠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죽여주세요. 이렇게 돼서 T세포가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고 내 생활 뭐예요?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 습관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야말로 첨단적 의학입니다. 가장 이 첨단, 지금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첨단 유전자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올수록 우리가 뭐를 알게 됩니까? 아하, 암 환자. 암이 나려면 결국은 뭐예요? 암세포의 유전자가 이거를 안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못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세포가 강해져야 돼. 네. 그러면 암세포는 저거 만드는 거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해볼까요? 네. 알았죠? 네. 네, 알았죠? 여보, 알았지? 그럼 전 뭐 해야 돼? 네, 훈육주임님, 그래. 네. 알았어. 결국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비싼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은 뭐예요? 내면의 환경, 생각 그리고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환경,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강력하게 옳다 이거야라고 믿으면 완전히 엉터리라도 그 어떤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안 될 게 될 수 있다. 믿음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자, 암 치료법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한 거를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암 나는 사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얼토당토 안 한 게 뭐게? 뇌요법입니다. 오줌요법. 오줌 먹고 어떻게 암이 나요? 그런데 오줌 먹고 암 나는 사람 있게 없게? 있어요. 질병의 치유란 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질적이 아니고 오줌이라는 물질로서 아마 안 났습니다. 아! 오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는 날 수 있어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예, 네, 믿음, 생각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줌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 그 남의 오줌이라면 또 몰라. 아시겠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 나요. 네. 여러분 오줌이란 것은 피 속에 있는 뭐가 걸러져 나온 겁니까?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 안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질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C 알약을 먹으면 여러분 오줌 속에 비타민C가 왕창 나옵니다. 왜? 그만큼 비타민C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야. 필요 없어. 우리 몸 속에 그만큼 과량의 비타민C가 남아있으면 이게 부작용이 더 심해. 그래서 비타민C는 왕창 소변으로 나옵니다. 비타민C가 부작용이 잘 없는 이유는 남는 거, 쓸데없는 양은 뭐예요? 다 나와버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노폐물들을 콩팥이 걸러내서 나옵니다. 그래서 콩팥이 걸러내는 것은 뭐를 걸러내는 거예요? 노폐물은 어디 속에 있었어? 피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나쁘면 우리가 혈액투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콩팥 대신에 기계, 인공콩팥을 피를 통과시켜가지고 노폐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자, 제가 저녁에 받아놓은 건데, 이게 노폐물이. 이 노폐물이 들어가면 이 노폐물이 흡수돼 가지고 도로 이상구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몸은 이거 어쩌냐게 배설했는데 왜 또 들어왔나? 그래서 콩팥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젯밤에 내가 받아놓은 이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 누가 내 오줌을 마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만나요? 이거 먹으면 뭐요? 병 날 수 있다고 믿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믿고 먹으면 마누라 자꾸 마시라고 그래서 여보 그래도 한번 마시면 미쳐 본전 아니야? 그래서 그럼 아 이거 어떻게 이걸 먹고 병 낫게 안 낫게?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이때까지 몰랐다니. 아, 그러면 감동적이야. 이거를 먹으면 나는 꼭 뭐예요? 날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유전자가 뭐예요? 뇌파가 달라지고, 예, 네. 크, 이제 난 나았구나. 그러면 결국 그 좋은 뇌파, 생체 전자파 때문에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네. 돌아가는데, 정상화되는데, 정상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어도 무조건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면 뭐예요? 그 생기가 어떻게 더 넘치게 돼. 지금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 뭐가 꺼트렸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속상한 것들이. 그래서 속상해. 미워 죽겠어. 내가 그냥 원수를 꼭 갖고 말 거야. 이러한 진선미의 반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기인데 이거를 막아주는 그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 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기는 생기.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생기를 막는 기를 사기라 그럽니다.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줌 먹으면 낫는다. 즉 생기 생각을 안 해. 그 엉뚱한 것을 믿어. 그러면 이 사기가 어떻게 하게? 비켜줍니다. 왜? 내가 생기를 알지 못하도록. 내가 뉴 스타트를 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뭐만 계속 마시도록? 오줌만 마시도록. 그래서 내 눈을 가려버려. 근데 비켜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그냥 막혀있다가, 이 꺼진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켜주니까, 그래서 병이 나요. 그러면 그 병난 이유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 때문에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 머저리, 이 꼴통은 뭐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줌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 차가 버섯 먹었더니 낫다, 상황 버섯 먹었더니 낫다, 개똥쑥 먹었더니 낫다. 근데 여러분 안 나요. 왜? 여러분은 그런 거를 믿을 만큼 꼴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뭔가 이치를 따진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치고 뭐 없어. 그거면 좋대? 그거 얼만데? 막 무조건 달려드니까 누가 좋다 그러면 그게 왜, 뭐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암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뭐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냥 막무가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운으로 본단 말이야. 아, 운 좋게 오늘 당신을 만났구나. 당신 아니었으면 이 오줌이 이렇게 좋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오늘 재수, 정말 재수 대박이다. 재수 때문에 병이 걸리고 재수 때문에 병이 나는 거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운이다, 재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합리, 그런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뭐예요?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 이거 뭐 무슨 해가지고 여러분하고는 안 통해. 그러니까 온갖 설명을 다 하고 강의를 하고 책 읽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뭐야 알아야 된다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이 생기가 진짜 나오니까. 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뭐 먹으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을 어떻게 꺼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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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로는 안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 치료도 안 돼요. 강아지 구충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구충제 먹고 뭐요? 난 사람 있습니다. 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그거는 그 사람이 다 해보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데 강아지 구충제래? 그거 좋대? 한국에 살 수 없대. 그래? 아, 이거 그럼 어떡하지? 그 구해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 여러분, 예? 미국에서 사가지고 뭐요? 보내줘서.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고마워한 고마워. 고맙다! 그 사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럼요. 그런 이 심리적 심리적 또는 그 믿음, 그 사랑의 요소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지. 강아지 구충제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다 얼마 안 갑니다. 1년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뭐 여러분 그 뭐 죽염 여러분 뭐 영지버섯 뭐 상황 난리가 났잖아요 다. 그 얼마나 갑디까? 그 우리 이 냄비 같은 국민성 때문에 화끈하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뭐 스쿼렌 생각납니까 여러분? 자석 목걸이에다, 자석 팔찌에다, 자석 요에다가 뭐 그 딱딱한 자석 위에서 잔다고 혼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가 없으면 진리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진선미 거기에 예?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게 본질이야. 모든 것의 본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것에 절대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비싸요. 응? 그래서 돈만 낭비하고 그렇지. 여러분, 이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 응? 거기, 그 하나만 보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꿔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뭐 강아지 구충제 먹고 나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 틀린 생각이야. 그건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해봐야 그 3세대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게?
그거는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게? 뉴 스타. 새로운 출발 세대야. 아직은 뉴 스타.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확실하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도 확신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잘 오셨습니다. 꼭 이 뉴스타트로, 이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끝까지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